인류 기원의 비밀. 한 과학자팀이 서부 모로코에 있는 한 언덕원에 있는 동굴을 찾고 있었습니다. 초기 해부학적으로 현생 인류의 화석이 발견되었고 이를 시험해본 결과 해당 화석은 약 3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만약 그 연대가 정확하다면 그것은 그 화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뼈라는 것을 의미하죠. 인류는 지금껏 한 요람 안에서 자랐다고 여겨졌습니다. 그리고 초기 실험을 비롯한 여러 실험들이 해당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었죠. 인류가 아프리카 대륙의 한 지역이 아닌 여러 지역에서 진화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는 당연하게도 매우 중요한 발견 중 하나가 되었죠.